네, SKT가 깔끔하게 2-0으로 설전 마지막 승리를 가져갔습니다. 클리드 선수 모실게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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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600점으로 MVP 포인트 1등 달성하셨고요. 또 2세트에는 몰표 MVP 받으셨는데 오늘 소감이 어떠세요? 일단 이번 1라운드 마지막 경기라서 그런 것도 있고 명절 전이니까 일단 이기고 가고 싶은 마음이 커가지고 최대한 열심히 한 것 같아요. 네, 오늘은 옆에 항상 계시던 테디 선수가 없어서 조금 외로우실 것 같아요. 테디 선수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. 다음에는 안 죽으면서 MVP 같이 받길 바랍니다. 네, 자 1세트에서 보여주신 리신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. 초반부터 갱킹을 아주 활발하게 가셨는데 리신 현재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? 정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. 딱히 카운터픽도 없는 것 같고 거기에 좀 자신이 자신 있으면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픽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특히나 클리드 선수의 리신은 정말 자신감 있게 플레이하셨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초반에 여러 가지 바텀갱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바텀갱 얘기를 해볼게요. 와드를 피해서 아랫 라인으로 쭉 오셨단 말이에요. 그때 어떤 상황이었나요? 일단 그때 마타 형이 그때 아마 저 팀이 들어올 수 있다 해가지고 뭐냐 와드가 있는 것도 약간 예상을 해서 아마 이렇게 쭉 라인 타고 온 것 같아요. 네, 아 그리고 킬 각이 정말 날카로웠습니다. 궁플. 어떻게 죽일 수 있다 확신이 있으셨나요? 네, 언제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두 번의 바텀 갱킹 이후에 경기가 이미 기울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1세트에서 실제로 팀적으로는 아 이제는 우리에게 승리가 온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됐나요? 아마도 제가 좀 약간 바로 나올 때쯤? 그때쯤에 저희가 약간 승리 좀 실수만 안 하면 이기겠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예상한 것 같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특히 1세트에서는 칸의 아칼리가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. 팀적으로 아칼리를 처음 꺼내게 됐는데 어떤 전략이었나요? 일단 저희 팀 모든 챔피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. 그리고 아칼리도 생각하기에 좀 좋은 챔피언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꺼내게 된 것 같습니다. 네, 맞아요. 제 기억으로는 지난 인터뷰 때 우리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칸 선수가 아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. 자, 2세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앨리스 또 엄청나게 초반부터 많은 갱킹을 시도했습니다. 오늘 팀을 내가 좀 풀어줘야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나오셨나요? 일단 저번 그리핀 전에 저희가 약간 좀 아무것도 못하고 지고 처참하게 무너져가지고 이번에 약간 좀 뭐라도 해보겠다라는 심리로 하게 됐는데 잘 된 것 같아서 기쁩니다. 네, 특히 2세트에서는 탑을 집중 공략하는 모습이었어요. 첫 번째 갱킹 성공 이후에 두 번째 집에 안 가고 부시에 숨어 계셨단 말이에요. 한 번 더 킬각을 노리신 거죠? 아마 그때 서로 텔레포트가 다 같이 있어가지고 마트를 타겠구나 해가지고 한 번 대기했는데 좋게 나온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앨리스가 리신에 비해서는 많이 보여지지 않다 보니까 클리드 선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해요. 앨리스는 좀 편하게 플레이하는 편이신가요? 아마 모든 챔피언은 다 편안한 마음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플레이에 다 자신이 있기 때문에 잘 된 것 같아요. 특히 고치를 잘 맞추시던데 노하우가 있으시다면? 아마 약간 갱하기 전에 적팀 무빙을 미리 본다던가 그런 걸로 약간 예측해서 쓰는 것 같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SKT 선수들 모두 정말 잘해줬습니다. 본인 마음속에 MVP가 있다면? 저는 약간 오늘 저희 마타 형이 건강이 안 좋았어요. 근데 그래도 약간 말 많이 해주고 열심히 해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저희 마타 형이 숨은 MVP인가 싶습니다. 마타 선수 어디가 안 좋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? 약간 배가 안 좋다고 해서 그래서 네, 끝나고 빨리 해결을 하셨기를 바라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설전 마지막 경기였습니다. 이제 좀 휴식을 취하고 나서 다음 경기가 킹존과의 3위 결정전입니다. 요즘 킹존이 정말 연승을 달리면서 분위기가 좋은데요. 어떻게 대비하실 생각이에요? 킹존도 지금 되게 기세가 좋은 걸로 저도 보고 있는데 아마도 저희 실수 안 나오고 하던 대로 하면 결과가 잘 나올 것 같습니다. 네, SKT의 하던 대로 좋은 모습 보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. 그리고 클 가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저희 뒷모습이 보이고 계시는데요. 근데 저도 약간 클템 해설분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저도 되게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좋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. 네, 클 가문 감사하시겠습니까? 네, 전 감사합니다. 네, 감수하고 감사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SKT 오늘 승리 정말 축하드리고요. 클리드 선수 설 연휴 푹 쉬시길 바랍니다. 팬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. 인터뷰 여기서 마칠게요. 안녕!